닭강 소고기 짜장면 꼬라지하고는 톡톡 튀는 연기사들의 흥분과 발랄한 재미로 가득 찬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환상의 커플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대학로 동승원에서 뮤지컬로 돌아온 나상실과 장철수를 만나보세요. 뮤지컬 환상의 커플 네, 정호의 희망곡 2주년 기념으로요, 유키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정희 가족분들이 물어봐 주신 질문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일명, 아이 들 때 아이 둘! 네, 어떤 코너인지 상혁씨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아이 들 때 아이 둘. 네, 시간입니다. 아이 둘이요. 아이 둘. 아이 들은요, 유키스 분들보다 어린 10대 팬들이 궁금하고 궁금한 점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올려주셨어요. 정말 아이들. 네, 발랄하고 이제 아이들 아이들. 발랄하고 이제 통통 튀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아이 둘은 네 아이 둘이 있음직한 2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죠. 유키스들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 좀 살짝 이제 질문들이 짓궂고 농익어요. 예. 농익다. 예, 농익다 표현 좋죠. 네. 자, 그럼 먼저 어떤 질문부터 가볼까요? 아이들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 일라이 오빠가 네. 비둘기 흉내를 진짜 잘 내거든요. 어, 저도 봤어요. 한번 시켜봐 주세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비둘기를 하시죠. 보이는 라디오. 예, 예. 요새 좀 많이 하네. 근데 이거 글 그대로 알겠습니다. 올려서 이거 쓰시잖아요. 지켜봐 주세요. 네. 완전 많은데. 완전 좋아하시네요. 프로그램을 한 20개 달아줬어요. 자, 가죠. 비둘기. 야, 이미지 비둘기. 둘, 셋!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화면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 똑같죠? 대박! 자, 그럼 비둘기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질문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예, 이거는 그냥 한번 시켜보는 거.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새벽에 벚꽃이 흐드러지는 여의도를 자전거 타고 달릴 수 있다고 쳐요. 저 진짜 저게 써있어! 근데 상엽씨 한 대 칠 것 같네요. 뒷자리에 멤버들 중에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자, 정말 팀 멤버끼리의 네. 사이를 엿볼 수 있는 관계도가 나오죠, 요 코너. 굳이 태워야 돼요? 에이전 씨, 안 태우고 혼자 가시겠어요? 돼요? 예, 멤버 중에 태워야 됩니다. 아, 에이전 씨, 누구 태우실래요? 아, 저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사랑스러운 케빈을 태우지 않을까. 아, 왜? 왜요? 제가 요즘 막 사랑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케빈이 받아주질 않아. 왜 케빈이 좋아요? 딴 멤버보다? 아, 여성스럽잖아요, 케빈이. 남자 좋아. 왜 이래, 진짜? 하시는 거야. 이거 AJ 좀 위험한데요. 잘하시는 거예요. 아, 잘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진심인데? 안 돼. 케빈이랑 저가 이제 많이 친해지려고 하는데 케빈이 계속 막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거부를 해요? 이게 거부가 네. 아니고요. 아, 사랑 표현이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심한데요? 케빈 고민거리 있으면 누나한테 얘기해봐요. 아니 막 단둘이 차 탈 때 막 옆에 앉으려고 그러고 막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상상에 맡길게요. 아, 설명해줘야 돼? 아, 그냥 뭐 어깨 기대고,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 우리 다 하잖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좀. 근데 상당히 좋아. 싫어하더라고요. 자꾸 케빈 어깨에 AJ가 기대서 잠이 들어요? 자는 척인가요? 아,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자 좋아하죠, 이제? 아, 여자 좋아하죠. 예, 예, 다행이다. 아, 심히 좋아합니다. 예, 예. 누나 저 뒷번호는요? 막 이렇게. 자, 동아씨. 누구 태우실 거예요? 저는 근데 별로 벚꽃.
안 좋아요? 네, 왜냐면 제가 여의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벚꽃 지겹게 봤거든요. 그래서 별로 벚꽃에 대한 그런 가. 그럼 빨리 넘어가요. 지금 얘한테 시간 끌지 말고. 그럼 자전거 태울 뒷자리에 태우고 싶은 사람, 딴 데 가더라도 동훈 씨. 저도 케빈 형이요. 왜? 아, 왜 다 가벼워, 가벼우니까요. 케빈이 더 가볍긴 하지. 일라이, 일라이 씨는 누구? 네, 저는 도구하고 똑같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케빈이 가벼우니까 제가 이제 멤버들 중에 이제 허벅지가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거운 형 누나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야해. 아니, 힘이 좋아요. 아니, 이렇게 있으면 왜 이래요. 자기 허벅지 두껍다 저, 그런 거. 정말 순수한 여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네. 순수하다. 만약에 뭐 훈이나 수현이 형을 태우면 허벅지가 좀 더 두꺼워질까. 나도 두꺼우니까 같이 타면 되잖아. 이게 물어본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허벅지 자격증 이거 일단 케빈 3표 오케이 3표 자 키사씨 저는 현영 누나요 어 진짜? 이게 이제 화났어 일라이 기빨려야 한다 멤버 얘기하라고 멤버 멤버 짜증낸다 일라이 짜증낸다 일라이 흥분하지 말아요 그래요 흥분하지 말아요 멤버 중에 마음은 알겠지만 멤버 저는 그러면 일라이를 태우겠습니다 아 왜? 일라이 잘생겼잖아요 오, 뭐야. 잘생긴 사람만 태우겠습니다. 뭐 하려고? 어, 왜 둘이 자전거 타고 벚꽃놀이 가서 여자친구 만들게요? 어, 일라이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야, 왜 이래. 아, 유키스는 자유분방하게 사장님이 얘기하시나 봐요. 네, 대표님께서.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긴 네, 없네요. 없네요. 니들 막해라. 욕만 하지 마라. 욕만 하지 마라. 욕만 하지 마라. 그럼 세표 받은 케빈. 네, 아, 누구 저는. 누구 태울 거예요? 동호군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유는요. 네. 어, 벚꽃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동호가 또 그 사진을 되게 잘 찍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면 동호는 사진 찍고. 아~ 제 생각엔 케빈은 자전거에 동호 씨 태우고 출발하면 여의도 벚꽃 축제까지 못 올 것 같아요. 아, 네, 힘이 안 나요. 네, 그 전에 쓰러지겠죠. 앞에 탔다가 여의도 근처에서 뒷자리 타고 있어요. 지쳐가지고. 그럼 택시 타고 갈게요. 저는 수현이 형이요. 어, 수현이 형 말 많이 시키니까 재밌잖아요. 아, 사실 재밌지. 말 많이 시켜요. 가끔은 실증할 때도 있는데. 진짜 시켜. 너무 시켜. 너무 시켜가지고. 이렇게 친하죠. 훈 씨랑 수현 씨랑 둘이. 멤버 중에. 아니, 저희 근데 다 친한데. 근데 저도 훈이 하려고 그랬어요. 어, 왜요? 훈이가 노래를 굉장히 감미롭게 잘하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훈이가 노래 불러주고 하면 기분 더 기분 좋아서 잘 될 것 같아요. 어, 둘이 그럼 같이 가면 되게 재밌겠네요. 네. 노래 불러주고 얘기하고 떠들고 막. 그리고 이 친구가 몸도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으면은 탄산은 그 근육으로. 왜 계속 그쪽으로 가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서 안아주면 탄탄한 근육이 느껴진다. 좀 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훈의 몸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탄탄한 몸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근 공개하시겠어요? 아니, 여름에 와서 할게요. 확인하셨어요? 속 좀 풀고 가실래요? 거기 코너 나와서 공개하고 가세요. 여름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네. 아, 좋아하시네요. 류 주인님이 솔직해서 더 좋네요. 유키스. 그리고 김윤선님이 라디오스타의 방은희 씨가 나와서 홍보 많이 하던데 실제로도 잘해주나요? 아, 방은희 선배님이. 네. 사장님 친구분이시죠? 아니, 사모님이시죠? 어우, 사모님. 손 따셔. 아우, 왜 이러냐. 네. 박은희 사모님이 실제로 잘 해주세요. 저희가 1화가 또 있었어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너무 이제 항상 잘 챙겨주시고 하는데 이제 밥 한 번을 못 사줬다고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녁을 저희가 사주셨는데 고기를 사주셨어요. 네. 근데 무려 저희가 고기를 먹었는데 무려 180만 원. 근데 편하게 생활하네요. 다른 그룹보다. 근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제 더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눈치 보여서 매저형이 자꾸 이제 아니 180만 원어치 정도 먹었으면 눈치 봐야죠. 아니 소를 몇 마리 먹으려고. 와. 어쨌든 좀 이렇게 헐리우드 분위기 나는 아이돌. 자유분방하네요. 자유분방하고. 자 그럼 우리 유키스의 노래 한 곡도 더 듣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라이브. 저희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네 이번에 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5번 트랙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작곡가분이 옛날에 파란의 멤버였던 이제 피오 형님이 직접 작곡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또 음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신나게 항상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AJC 작사하셨어요? 예, 이것도? 같이 그 작곡한 형이랑 피오 형이랑 같이 공동 작사했고요. AJC가 능력이 좋구나. 대단하네요. 똑똑해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더 공감이 갈 것 같아요? 뭐랄까 이제 한 여자를 다시 되찾고 싶고 그 여자를 같이 사귀고 싶은 마음에 한 여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쓴 뭐랄까 그런 그림이 좀 있어요. 그리운 마음. 네, 그걸 약간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그럼 떠나간 옛사랑이나 헤어졌던 옛사랑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그것도 예, 괜찮아요. 근데 노래가 되게 신나요. 아, 그래요?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키스의 이번 새 앨범에 수록된 I Don't Understand.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곡이에요. 성현 씨 알죠? I Don't Understand. Understand 했습니다, 저는. Understand 하셨어요? 네. 저희 할아버님이 잘 쓰시던 단어예요, 언더스탠드. 아, 진짜? 아, 그 꼼꼼할 때 키는 스탠드예요. 자, 유키스의 라이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I don't understand. 주지 않아 눈물 나는 너를 안아주고 싶어 넌내 단 하나 아무 생각 말고 네맘 가는 대로 해 그렇게 당해놓고 또 도대체 너는 또 그런 식의 행동과 말투를 보고 들었는데 왜 멈추지